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의 다섯 번째까지 봤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요. 출이 들어간 단어 중에 신통방통한 거 모아가지고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출자가 들어가는 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 여섯 번째 되게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 요거는 내가 일단 이렇게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의 채팅방이 없죠? 여섯 번째 출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씩 답부터 보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거우가 있고요. 출 있어요. 입이 자꾸 먹어. 입이 먹어. 이게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걸까요? 야한 거 생각하지 말고, 막 입과 입 먹고 이런 거 말고, 거우 출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아니, 차곡차곡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입이 내 말을 먹어. 자꾸 내 입이 내 말을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쵸, 내 입이 먹는 거. 되게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거 얘기해요. 말 더듬기. 말을 더듬는 표현을, 말을 더듬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거칠이라고 쓰거든요. 거칠. 요것도 한번 외워놓으면 안 까먹을 거야. 고칠 이런 거. 뭐 하려고 그러면 더듬더듬 하는 거를 가급바빠 하는 거를 이렇게 고치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스피치 학원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말해요. 고칠에서 고칠 떠 고칠에서 고자이 되도록 고칠에서 고자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고칠에서 고차이, 고차이는요, 입에 재능이 있어. 그래서 말재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솜씨? 말, 다 똑같은 거죠? 말솜씨? 고칠에서 고차이까지. 말더듬에서 말솜씨가 있도록 세준다는 거. 고칠다오 고차이. 고칠다오 고차이. 이렇게 쓰시면 말더듬이에서 말대장으로, 말하기 대장으로 바꿔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가 될수 있겠죠. 고칠도 칠이 들어간 것 중에 말을 먹는 거야.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입이 먹어. 이렇게 하면 안 까먹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칠자가 들어가는 말 12개만 볼 건데요. 12개 중에 여러분들이 반은 아는 거예요. 말발 좋은 거 맞습니다. 니어 코잘, 타이어 코잘. 제가 말발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안 까먹을 거예요. 이제부터 안 까먹는 거 12개 같이 까먹지 마요. 자, 첫 번째. 츄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츄징 조금 작죠? 츄징은요, 찡이 놀랄 경자예요. 그래서 놀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놀랐을 때 우리 얘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얘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다음 동작은 이거일 거야. 이렇게 엄마야 이렇게 하잖아. 놀라면 뭘 먹거든요. 놀란 걸 먹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츄징 이런 거안 까먹어. 아, 시컵했네. 아, 이런 느낌이야? 아, 시커멓네, 이런 느낌이에요. 놀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작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놀라다라는 표현, 츄징이라고 쓰고요. 츄징, 겁먹다, 시커하다 그렇게 쓸수 있겠구나. 츄징, 아까 이거 뭐였어요? 힘을 먹어. 힘이 막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때? 아, 먹고 살기가 칠리예요. 아, 这个很 吃力的. 吃力的 奶奶, 吃力的一天, 吃力的工作, 吃力,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다 들어갔어. 힘이 없어. 아, 먹고 살기 힘들어라는 뜻이에요. 힘이 다 먹혔어, 세상에. 세상에 다 힘을 다, 내 힘을 다 빨아 먹혀가지고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吃力, 이렇게 쓸수 있고요. 구, 이쓴 거를 막 먹어. 얼마나 살기, 먹고 살기 힘들어요. 吃苦. 쓴걸막 먹어 얼마나 힘들어 츠쿠 타드 런샹 아 무슨 다 찐티엔 츠러 헌또헌또 쿠할때 츠쿠 힘든 걸 먹을 때 고생하다 고통을 맛보다 하는 거 츠쿠라고 쓸수 있고요 무야 츠쿠 편하게 편하게 해 중국어 열심히 하면 뿌 츠쿠 고생 안할수 있어 츠쿠 자 이거는 뭐 누가 다 알죠 츠판 근데 츠판에는요 그냥 단순히 처먹처먹의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칠판에는요, 이 뜻도 있어요. 너뭐 먹고 살아 할 때, 아까 우리 다 공부했던 거 포함되죠. 살아가다, 생존하다. 아까 카오산 아닌데, 카오산 칠산 맞다. 카오산 칠산처럼 산에
산에 의거하여, 산에 의지하여 살 때, 靠山吃山, 靠水吃水, 靠城吃城처럼 이렇게 뭔가 단순히 그냥 吃饭이 밥만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살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생존하다는 뜻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靠山吃山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이 밥통아, 에그 니째가 吃货, 货는 똥시란 뜻이에요. 물건, 그냥 재물, 물건이란 뜻인데요. 즉, 吃货, 밥만 먹는 식기, 식층이, 饭桶 같은 거죠. 吃货, 吃货, 으그, 你是个吃货, 你是吃货, 我不是吃货, 나는 밥통이 아니야, 나는 식층이가 아니야, 라고 할 때, 吃货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吃货, 좋습니다. 吃货, 같이 기억하시고요. 吃货, 吃货, 밥통, 식층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표현은, 금방 다 외울 수 있겠죠? 이 중에 12개니까 이 중에 12개만 외우세요. 자, 칠수는요, 뭐냐면, 수는 아주, 칠수의 수에는요, 채소할 때그 소자가 이건가 보다. 채소할 때 소자. 칠수, 채소만 먹는 거예요. 칠수가 베지테리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我是吃素的. 나는 베지테리안이에요. 저는 야채만 먹어요. 저는 고기를 못 먹어요. 我不吃肉. 나는 吃素. 吃素 그러면 채식하는 사람을 吃素라고 해요. 我是吃素的 정도로 쓰거나 그냥 吃素 동사니까 채식주의자예요까지 쓰려면 吃素的까지 쓰거나 아니면 多吃素, 吃素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我是吃素的. 네, 我是吃素的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多吃素,少吃肉. 고기는 조금 먹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多吃素,少吃肉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吃素, 네. 그리고 吃糖, 이거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吃糖은요, 糖자는 사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보면 사탕을 먹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결혼식 끝나거나 아니면 어떤 커플들은 결혼식 할때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사탕을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답례품? 결혼식에 방문해 준 거에 대한 답례품을 주거든요. 그래서 칠당 그러면 우리는 왜 결혼한다 그러면 나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언제 이거 먹여주냐고 얘기해요. 난와 什么时候 能 칠당? 나 언제 사탕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탕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 언제 너네 결혼하는 거볼수 있냐? 이런 의미로 칠당이 결혼하다, 약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칠당. 결혼 끝나고 답례품 주는 게 사탕이라 가지고. 이건 나몇번 받아봤는데, 칠당. 빨간색, 그 사탕도 빨간 봉투에 들어있는 사탕 같은 거 많이 줘요. 결혼 기라는 거니까. 칠당. 네, 칠당. 타문야, 什么时候 칠당? 언제, 쟤네들 언제들 사탕 먹어? 그 뜻은 정말 사탕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요거 오늘 알게 된 건데요. 칠치엔. 이런 표현이 과연 있을까? 있더라고요. 吃钱, 비유의 표현으로요. 돈을 먹다. 진짜 돈을 먹을 수 없잖아. 근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은 돈을 이렇게 받다. 쇼샤. 뭐 이런 표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건안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 吃钱, 돈 먹는 거. 돈 먹었냐? 돈 먹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신기해가지고 같이 외우려고 가져왔습니다. 吃钱, 돈 먹다. 금방 외울 수 있겠죠. 吃钱, 你 吃钱了吗? 돈 먹었냐? 你 吃钱了吗? 이런 건 진짜 되게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치치엘라마? 그렇죠. 메이어 아니. 자, 그리고요. 이거는 많이 써요. 이건 저도 듣고 있던 표현인데요. 칠추 그러면 추가 원래는 식초란 뜻이에요. 근데 식초를 먹는다. 아, 이거 유래도 알고 있었는데. 칠추라는 표현이요.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 봐. 왜 식초 먹으면 막 식초 먹으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눈꼴 싫어, 너무 꼴보기 싫은 걸 보면 이러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칠추 막 몸서리치기 싫은 거야. 제가 잘 되는 꼴이. 그래서 칠추한다라는 표현이 칠추마, 니 칠추마 그러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니 칠추마 왜 질투나? 니 칠추마 질투나? 칠추, 칠당은 결혼해, 칠추는 질투해. 이런 것들이 음식이랑 관련돼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치추 너마 질투했냐? 응, 내가 막그 계란 히히덕거리니까 너 질투나? 치추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치여 이제 약 먹을 시간입니다.
치약, 우리도 약 먹는다고 하잖아요. 치약, 약을 먹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써요. 칠추어야얼러마. 약 잘못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돌았냐? 미쳤냐? 이 표현 전할 수 있어요. 니 칠추어야얼러마. 약 잘못 먹었냐? 쳐 돌았냐? 이렇게 쓸 때, 칠추어야얼러마라고 쓸수 있고요. 그냥 칠야오는 약을 먹다. 약을 잘못 먹었냐? 이 표현까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니 칠추어야얼러마. 약 잘못 먹었냐? 칠추어야얼러마 잘한다. 스알 빨리 언니 잘하시네요. 칠추어야얼러마 약 잘못 먹었냐? 이 표현도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뭐약 잘못 먹었냐? 오늘 왜 그러냐? 너 오늘 2분계 왜 그래? 칠추어야얼러마 너 미쳤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칠추어야얼러마 더위 먹었냐? 그쵸?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약 잘못 먹었냐? 아, 더위를 먹었냐? 칠르 이건 못 들어봤어요. 아까 제가 쭉칠 들어간 단어를 쭉한 100개 이상 봤는데요. 더위를 먹다는 못 봤어요. 칠야오, 칠초야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자꾸 입이 먹어. 하라고 먹어. 그러면 코 칠. 그러면 이게 무슨 뜻?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즈 요시로 코 칠. 우리 애가 자꾸 말을 더듬어요. 이렇게 쓸때코 칠다 코 자에 아까 코칠 있었죠? 니 쩌멀러? 니왜 저멋 짜야? 니 칠초야로마 잘한다. 비에 코 칠라. 말 더듬거리지 마할때쓸수 있고요. 더위 먹었다는 표현은 치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구니님께서. 자, 코츠까지 보셨습니다. 총 12개 보신 거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중국 사람들은요, 일반 不喜欢 生吃인데요. 이것도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생으로 먹는다. 생으로 吃 먹는다. 生吃 생으로 먹어요. 날 것을 먹는 걸 生吃이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 요새는 회 많이 먹긴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중국 친구들은 회못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중국인은 不喜欢 生吃的. 살아있는 걸날 것으로 잘 먹지 않아요. 뭐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땅이 크니까 운송 과정에 뷔페 같은 게 금방 될수 있으니까 날로 먹다. 아, 아니야. 이것은 날 것으로 먹다예요. 날 것으로 먹다. 날로 먹다 말고 날 것으로 먹다. 그렇죠. 상추 같은 거 우리 삼사 먹을 때 상추 삼사 먹잖아요. 근데 걔네들 내가 이렇게 한국 요리는 고기 먹을 때 여기 삼사 먹으라고 하면 중국 친구들이 不喜欢 生吃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상추나 오이, 당근 이런 것도 生吃이고요. 회, 육회, 뭐 사시미 이런 것도 다 生吃이에요. 不喜欢 生吃. 중국인은 不喜欢 生吃的.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 복습하겠습니다. 生吃 날 것으로 먹다. 口吃 말을 더듬거리다. 吃药 약을 먹다. 吃错药 약을 잘못 먹다. 吃醋 남녀 간에 질투하는 것. 막 새그러워, 이거 잘, 새그러워, 여러분 모르더라? 싱거 먹으면 막 이렇게 몸서리치잖아. 너무 부러워서 몸서리쳐. 그래서 칠수 이렇게 쓸수 있고요. 칠钱, 돈 먹다. 칠당, 결혼하다, 약혼하다. 칠수, 채식하다, 베지테리안. 칠货, 식증이, 밥통. 치饭, 밥 먹다. 살아가다 뜻 가지고 있고요. 칠쿠 되게 고생하다, 어떤 고통을 맛보다. 그리고 칠리 역시 고생하다,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치징 하고 놀라 먹는 거야. 식겁하다, 놀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칠이 들어간 자주 쓰이는 상용 표현들이랑 아니면 되게 신기한 표현들 좀 모아가지고 왔고요. 12개밖에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외우세요. 내일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봐야 또 외우지. 치징, 칠리, 칠쿠, 칠饭, 칠货, 칠수, 칠당, 칠钱, 칠醋, 칠药, 口吃, 生吃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자 또 싱크홀러 봄용이 나르사님, 칠다 끝났습니다. 칠 보셨습니다. 요게 키워드 준거 21번째 컨텐츠였고요. 계속해서 고민해서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뭔가, 와, 이건 되게 우리말하고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러 고생하셨습니다.